올해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4일뿐이지만 해외여행 수요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하나투어가 올해 설 연휴 기간 여행 상품 예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외여행 수요는 15,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작년보다 7,015% 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20년 설과 비교해도 52% 회복한 수준입니다. 특히 수요의 80% 이상이 동남아시아와 일본에 집중됐습니다. 동남아가 54%로 가장 높았고, 일본이 30%, 유럽이 7%로 나타났습니다.